예? 아, 그냥 놀러 왔다고요? 맞아요. 꼭 책 때문에 오지 않아도 주말에 힘세서. 자, 이제 이 기계 한 대당 각각 하나의 색깔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번개처럼 빠르게 나오죠? 이제 이것들을 그대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후가공을 해주는 재본소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씽! 재본소에 왔습니다. 아까 인쇄소에서 인쇄한 내용물을 자르고 붙여서. 손 조심하세요, 아저씨. 대박! 요걸 마침 페이지들이 열을 맞춰서 풀 바르러 나란히 가고 있네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제군들, 잘 붙을 각오는 돼 있겠지? 이야, 마침내 표지와 본문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와, 이제 접지된 종이를 접은 부분을 커팅해주는 대목인데요. 정말 10년 묵은 더벅머리가 커트하는 것처럼 아주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세상에 나가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외면을 받게 될지 한가름 나게 됩니다. 날개를 펼지 날개가 접힐지 한가름이 나는 거죠. 파주 출판단지에 입성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보셨어요? 여기는요, 책들이 태어나는 곳, 책들의 고향이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들은 여기 다 있어요. 지업사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재본소, 그리고 각종 후가공 업체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런 곳들로만 작은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출판계의 집성촌 같은 곳이죠. 예? 아, 그냥 놀러 왔다고요? 맞아요. 꼭 책 때문에 오지 않아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기에 좋은 여러가지 북카페도 있고 행사장도 많이 있는 곳이죠. 책을 처음으로 인쇄하고 소지를 깔끔하게 만드는 인쇄소에 왔습니다. 인쇄소. 자, 이제 여러분의 원고를 종이하고 예쁘게 만나게 해주는 곳, 바로 인쇄소에 왔습니다. 인쇄소를 처음 와보신 분들은 첫인상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크다, 시끄럽다, 공장 같다, 냄새가 난다, 뭔가 신기하다. 인쇄에 쓰일 종이들이에요. 대부분은 자르지 않은 상태인 전지를 쓰죠. 낱장 하나하나를 인쇄하면은 너무 반복적이고 힘드니까 커다란 전지에 32페이지를 한꺼번에 꽝냥꽝냥 앞뒤로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값 아깝지 않게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 써야겠죠? 출력실이에요. 자, 이 알루미늄 판 위에다가 인쇄할 내용을 필름처럼 현상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분판, 즉 알루미늄 판을 네 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만들어요. CMYK라고 Cyan, Magenta, Yellow, Black Key. 우리말로는 청, 적, 황, 백판을 만드는 거죠. 요 판 위에다가 현상으로 새겨진 부분에다가 잉크를 묻히고요. 이 묻은 잉크가 인쇄기계 안에 있는 고무 패킹에 옮겨 묻고 그 고무 패킹이 흰 종이 위에 잉크를 찍으면 인쇄가 이루어져요. 잉크 옮기기 놀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판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왕신기하죠?
여러분이 컬러 책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현상된 판은 페이지당 4개 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판의 마크점이라는 걸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요게 바로 마크점을 맞추는 작업이죠. 마크점을 찾아서 판에다가 구멍을 빵! 파줍니다. 자, 마크점까지 맞춰놓은 사색 분판들입니다. 실제 어떻게 현상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신기합니다. 애기들이 좋아하는 스쿠텔로사우루스가 보이네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들어봤는데 이건 통, 금시초문일세. 자, 이제 이 판대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려면 종이를 넣어줘야겠죠? 전지를 자르지 않은 채로 통째로 집어넣어서 잉크를 찍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위에서 한번 볼까요? 기계가 열일하면서 열심히 종이를 막 밀어넣고 있죠? 부지런한 녀석 같으니라고. 자, 이제 인쇄 기계들입니다. 이 기계 한 대당 각각 하나의 색깔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청색 기계, 저건 적색 기계, 저건 황색 기계, 그리고 저건 먹색 기계 하는 식이죠. 끝에 한 대가 더 있는데 요건 별색, 별난색이라는 특별한 색을 섞어서 넣어주는 기계예요. 일종의 개인 취향, 개취에 맞춘 별똥 부대라고나 할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컬러 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비용 부담만 엄청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앞쪽으로 가서 우리 출구를 볼까요? 와, 번개처럼 빠르게 나오죠? 편집자가 원하는 미묘한 색감의 차이를 여기 보이는 이 색 조율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아, 만화책이 아주 예쁜 색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듯이 전지 앞면에다가 한 번 통으로 16페이지를 전체를 인쇄하고 좀 말려둬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뒷면에다가 또 통으로 한 번에 16페이지를 쫙 한 번에 인쇄하게 됩니다. 아껴야 잘 살지. 자, 이제 앞뒤로 인쇄가 다 된 상태의 종이들을 산처럼 높이 쌓아놨어요. 이제 이것들을 그대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후가공을 해주는 재본소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씽! 재본소에 왔습니다. 아까 인쇄소에서 인쇄한 내용물을 자르고 붙여서 온전한 파이널 책의 모양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재본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와, 재본소예요. 재본소 첫인상 어떠세요? 더 크다? 더 복잡해 보인다? 더 시끄럽다? 더 냄새가 난다? 뭔가 더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정도죠. 아까 인쇄소에서 배달받은 32페이지짜리로 인쇄된 전지들이에요. 요게 왼쪽에 보이는 16페이지짜리로 반토막 난 뒤에 우리가 보는 책처럼 접히고 또 접히게 됩니다. 32페이지 단위로 인쇄된 종이들이 작두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아저씨. 와우, 겁나 시원하죠? 칼 끝에 닿기만 해도 그냥 시원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2페이지가 16페이지로
짜잔, 변신했습니다. 대박. 자, 이제 16페이지로 반토막 난 것들을 책처럼 파파박 접어줘야 됩니다. 종이들을 엄청 빨리 밀어넣어서 파파파파파박 접어주고 있습니다. 와, 나오는 거 대박 신기하죠? 언제 접었대? 대박! 너무나 깔끔하게 접혀 있습니다. 이제 요놈들을 잘 쌓아서 옆에 16페이지 단위별로 순서를 착착 맞춰줘야 됩니다. 정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요걸 마친 페이지들이 열을 맞춰서 풀바르러 나란히 가고 있네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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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군들 잘 붙을 각오는 돼 있겠지. 와, 악유를 녹여서 하얀 풀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무선제본, 다른 말로 떡제본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정말 순식간에 풀이 발라지네요. 와, 이거 진짜 신비롭지 않습니까? 악유를 여기 돌아가는 게 아주 보이죠. 악유를 고열로 녹여가지고 옆에 이 하얀 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떡제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 마침내 표지와 본문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두 남녀가 예쁜 사랑할 수 있게요. 도우미들이 살짝 밀어 올려도 주고 그라인드같이 생긴 놈이 둥글둥글 문질러도 주네요. 이야, 뽀뽀도 격하고 퐁도 격하고. 자, 근데 여러분, 이 퐁이 끝나면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목과 표지가 70% 이상의 중요도라고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컨셉을 충분히 고민하고 책을 넘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면요 이미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손을 거쳐서 끝난 겁니다. 장관입니다. 표지에 쭉 펼쳐진 부분을 우리가 날개라고 부르는데, 날개를 아직도 접지 않은 채로 쫙 펴고 날아가고 있네요. 날개를 펴고 슝슝슝슝. 자, 이제 날개를 척척척척 접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날개 접은 천사. 와, 이제 접지된 종이를 접은 부분을 커팅해주는 대목인데요. 정말 10년 묵은 더벅머리가 커트하는 것처럼 아주 재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리플레이. 자, 이제 띠지를 접어주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아주머니들이 손으로 일일이 띠지를 접어야 됐는데, 아, 요즘에는 기계가 다 자동으로 하네요. 세상 참 편하고 빨라졌죠? 띠지까지 입히면 요렇게 즉석에서 척척척 밴딩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최종적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자, 이제 나가보자. 세상 밖으로 고고!
그렇게 책이 다 완성되고 우리 한가로운 견공들만 가을바람을 쐬고 있네요. 자, 이제 이 책은 세상에 나가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외면을 받게 될지 한 가름 나게 됩니다. 날개를 펼지 날개가 접힐지 한 가름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비 저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됐던 사람 손이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모쪼록 함부로 쓰지 말고 아끼고 아껴서 내공을 아주 응축시키고 응축시켜서 쾅 하고 폭발시키듯이 써야겠죠? 그냥 한 권 만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충실한 내용을 만들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예비 저자 여러분의 화이팅을 빌고요, 원고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실어서 집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예비 저자 여러분, 화이팅!